서울 연극제 진장승 우승자와 함께 연극회 여러 가지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이 자료를 또 전달해 왔습니다.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끝까지 그리고 정필 세력과 확실하게 처단하고 연극계 현장에 민주화와 정의가 올바로 세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. 네, 부탁드리겠습니다. 원래 이제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연극계 이 과거 블랙리스트 관련한 자료들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아직도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지들 미국한 사회 밝혀내서 헌터타주 한국 사회가 문화예술 쪽 문화예술에 새로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